might!여성 격투가를 대표하는 캐릭터 시란 위마이. 바람전설로 데뷔한 쿠노이치입니다. 커다란 부채와 야릇한 쿠노이치 의상이 특징인데요. 노출이 심한 이유는 전략적으로 상대를 현혹시키기 위함이며, 나름대로 오랜 전통을 가진 인술이자 사무라이 스피릿에선 마이의 조상이 등장하는데, 이때도 현대와 같은 복장과 인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라누이 마이가 킹오브파이터에 출전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우승 후 전세계에 앤디와 결혼 선언을 하기 위해서이자 앤디에게 반해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했고 마침내 연인 사이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앤디는 마이를 부담스러워하고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인지 마이는 술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편이죠. 친화력이 좋아 다른 여성 격투가들과도 잘 어울리지만, 술이 약한 편이라 트러블도 자주 일어납니다. 킹 오브 파이터에선 여성 격투가 팀으로 출전했으며 모든 시리즈에 등장한 단골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많은 캐릭터들이 여성 격투가 팀을 거쳐갔지만 킹 오브 파이터 99를 제외한 모든 시리즈에 실질적으로 마이가 메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자 그뿐 아닌 주인공을 제치고 메인에 나오기도 하며, SNK의 대표 히로인 나코루루를 능가하는 인기는 물론 격투게임 전체를 대표하는 여성 캐릭터로 출리와 마이가 항상 거론될 정도의 영향력을 지녔습니다. 유리 사카자키. 우칸유와 여성 격투가 팀으로 출전했던 유리 사카자키. 꾸준히 킹오브파이터에 참가해 활약하는 격투가지만 첫 등장 당시에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데뷔작은 영호의 권원이며 미스터빅에게 납치당했었죠. 이때 납치당한 후유증으로 낙지와 대머리들을 증오하게 되었고, 강해지기 위해 극항류에 몰두하게 됩니다. 유리는 타코마의 유전을 받아서인지 2년 만에 해양상호권을 구사하는 고수로 성장합니다. 영호의 권2에서 격투가로 첫 등장했죠. 킹오브파이터의 단골팀으로 등장하는 여성 격투가 팀은 유리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킹오브파이터 94 당시 타코마오류가 유리의 출전을 반대하자 킹과 마이를 설득하여 화장하게 된 것이죠. 95까지 여성 격투가 팀으로 출전하다가 96에서 극한류 팀으로 첫 출전하게 됩니다. 킹오브파이터 2000에선 킹이 극한류 팀으로 들어가자 다시 여성 격투가 팀으로 복귀하였고, 13에서는 극한류 팀에 자리가 없어지자 다시 킹, 시라누이 마요와 함께 여성 격투가 팀으로 출전하게 되죠. 레트로 플릭스. 유리는 킹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킹은 한때 악인이었지만 그녀의 도움으로 납치된 유리가 풀려난 적이 있었죠. 이때부터 킹을 동경하게 되었고 격투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킹을 따라 쇼컷을 하기도 했으며 킹을 따라 패배할 때 옷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류는 유리가 격투가인 것을 매번 반대하지만 유리는 가난한 집안을 살리기 위해 여성 격투가 팀으로 참가한 것입니다. 로보트와 만나게 된다면 다 해결될 일이지만 연인이 아닌 동료로만 보고 있죠. 유리의 이상형은 놀랍게도 킹입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킹이 가진 남성적인 매력을 좋아하는 것이죠.
SNK 히로인즈 엔딩에서는 유리가 아닌 료가 납치되는데 유리가 적들을 무찌르고 료를 구출하는 재미난 장면도 있습니다. 범죄가 한치는 도시 사우스타운. 그곳에 블랙캣이라는 갱 조직이 있었고 리더는 킹. 어느 날 잭 터너가 나타나 결투를 신청하는데 킹은 패배와 함께 리더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킹은 사우스타운을 떠날 수가 없었는데 아리가 불편한 남동생 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킹은 동생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또다시 암흑색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 미스터 빅의 부하로 취직해 악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미스터 빅은 유리를 납치하게 되고 유리를 구하러 온 료와 킹은 싸우게 됩니다. 류는 킹을 살려주고 킹 또한 유리의 단서를 제공해주게 되죠. 이때부터 킹은 암흑세계에서 발을 뺍니다. 유리를 찾게 도와준 은혜를 갚기 위해 류와 로버트가 장애 수술비를 지원해주고 그들과 돈독한 사이가 됩니다. 특히 유리가 킹을 격투가로서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루전이란 레스토랑을 차려 큰 성공을 거둡니다. 여성 격투가 팀의 리더로서 킹 오브 파이터에 단골로 출전하는데 킹 오브 파이터 2000과 11에선 용호위권 팀으로 출전하기도 합니다. 타쿠마는 킹을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킹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주기도 합니다. 로보트와 유리도 료와 킹을 이어주려 하지만 킹은 이미 눈치챈 것 같군요. 공식적인 연인은 아니지만 킹과 료도 서로 싫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번엔 료와 이어질 수 있을까요?